올해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광고해 주신 것처럼 이제 9월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세 번째 기도 모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기도하면 떠오르는 분이 아마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지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야 할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실 뽑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신앙도 깊고 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학식이라든지 어떤 수준이 높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나요?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라는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 제자로 삼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뜻이나 목적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의지와 가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변화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종의 기도의 모범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모범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긴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모든 공적인 모임이 마칠 때 무엇을 암송하시죠?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되죠. 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역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끝나는 것을 듣고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보시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천천히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암송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다만에게서 구하옵시며 이렇게 들린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며를 빨리 하다 보면 다만에게서 구하옵시며 이렇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만애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이죠? 양파입니다, 양파. 그 당시 어른들이 양파를 다만애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만애기 가져와,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취학 아동 입장에서 글자는 모르지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마지막에 다만하기에서 구해달라고 하는지, 왜 양파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크면 확인해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역시 매주일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막상 그 뜻을 명료히 이해하면서 암송하시고 있나요? 우리가 깊은 의미를 음미하면서 암송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갖고 계신 궁금함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3주간의 설교를 통해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도의 순서를 이야기해주고요. 기도에 담아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은 크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서두로 되어 있죠. 처음에 들어가는 말, 그리고 여섯 가지의 탄원,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기도 중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탄원, 그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의 기도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주기도문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떤 표현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 시작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하는 복수, 제자들, 모임 가운데 주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우리가 어떤 기도를 다 같이 올려드립니까?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모임, 부서, 어떤 교회의 모임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 가운데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늘, 그 스카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야기한다면 헤븐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숨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격언처럼 사람의 마음의 깊은 속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무의식 중 가장 깊은 곳에도 계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요,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또 무엇을 아실까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미 가보신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 안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의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인데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사용한 방식은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 하시더라.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때로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쉬워 보여도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멋진 기도의 시작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첫걸음을 제대로 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구절 말씀을 보시면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요, 좀 더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 맨 앞에 보시면 개정된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여 높여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이와 같은 예배요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능력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또 거룩한 면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신앙의 한계를 만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음성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과거의 표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광스럽게 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전제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함을 받으실까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 이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 고민을 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역시 문제는 누구일까요? 우리,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까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죠. 이 질문을 고민해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그에 합당한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은 요셉을 종으로 사게 되었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 재반업,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싱가포르에 계시면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책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찾아온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 유명한 신앙의 태도인 코람데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야곱의 아들이었을 때에도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있을 때에도 그가 변치 않는 신앙의 자세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견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할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견지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넘어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순종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10절 초반에 나와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 초창기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사회 시간에 나라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시죠?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무엇이 있을까요? 영토, 땅이 필요하고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백성,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3대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가정, 학교,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요소의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주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내가 가정의 가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일터나 사업장의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의 주어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터나 직장의 책임자이십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 원문의 뜻은 통치, 지배, 선한 영향력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원문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는 레인 오브 갓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기원,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서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주인이 두 가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의 자리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 또한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한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요셉이 그런 능력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의 자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임하는 곳을 요셉이 머문 자리에서는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더 능력 있는 삶, 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머무는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기도에 부합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 세 번째 기도 모임이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가장 멋지게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